안녕하세요. 영월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물소리 들리시죠? 오늘 날씨 진짜 더워요. 와, 저쪽. 떼학볕으로 나가면은 진짜 더워. 그러면 여기 숲속이라 좀 시원하네. 여기 풍경이 좀 예쁘네. 이 안에 왠지 뭔가가 건축물, 집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. 가봐야죠. 진짜 집이 있네. 마치 예술가의 집처럼 생겼어. 아유, 봐봐. 집에 꼭대기인 줄 알았는데 위에 또 산이 있네. 예쁘네, 집이. 왜냐면 산이라 비 오고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계곡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아. 아유, 봐봐. 진짜 집이 마치 그리스의 집 같아. 되게 예쁘다. 멋지죠? 평수는 한 50평은 되는 것 같아요. 표범문이네. 그러니까 방금 그 집이 여기 올라오는 길도 다이집 소유 땅이네. 말 그대로 길이라는 것도 자기 소유해야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 집은 이산 통째로 샀다는 건데. 산하고 집하고 포함하면 한 10억 하겠는데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